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나마 저번 주보다는 이번 주가 조금 편안하게 반등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는 조금 저번 주보다는 상황이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뭐 시장을 이렇게 돌아보면 쉬운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이번 주는 살짝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관건은 뭐냐?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이 얼마만큼 받쳐주냐라는 것들이죠. 개인들이 수급을 지지를 해줄 수 있지만 상승을 끌어오기에는 조금 약간의 역부족이다라고 보여지는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3200포인트가 데드라인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엔파동 꺾어지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올라갈 수 있냐 못 올라가냐 이게 기로에 서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방향이 좀 되게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코스닥의 중소형주 쪽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 스몰캡 종목으로 매수의 강도가 좀 세게 들어오고 있어요.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휴대폰 부품단 쪽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뭐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도 몇 달 안 남지 않았잖아요. 이쪽은 이제 스몰캡 좀 단단한 중소기업 쪽으로 포트의 재편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봉이 살아있는 자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단기적인 방향과 중장기적인 방향은 있는데요.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 코스닥 쪽에 밴드폭이 더 커요. 거래소 쪽은 밴드폭이 좀 작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코스닥 쪽은 밴드폭이 되게 커서 우리가 뭐 10월, 11월, 12월 올해 얼마 안 남은 달 동안은 그 집중적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포인트를 잡는 게 평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좀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글로벌 증시는 나쁘지 않게 끝났어요. 뭐 다우나 뭐 나스닥이나 다우는 살짝 빠졌고요. 0.21% 마이너스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3.2포인트. 뭐 나스닥은 뭐 사상 최고치를 가로치우고 있고요. 근데 여기 우리가 미국 시장을 봐야 되나 뭐 유럽 시장을 봐야 되나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거는 중국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레벨단을 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머니무브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중국 쪽으로 많이 머니무브가 이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중국 쪽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금을 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값도 최근에 강하게 움직임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금 관련주, 금이나 뭐 ETF 쪽이나 좀 관심 있게 봐도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자재 투자, 그다음에 곡물값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먹거리 관련주도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의식주 관련주 테마는 계속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요.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하루 이탈 보지 말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매매를 해야 우리가 승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종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1부와 2부를 나눠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1부는 조금 스터디 상담, 그러니까 기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조금 이 포인트를 잡아주는 상담이 이어지고 2부 때는 조금 더 빨리 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스피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 0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상담부터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 자체는 3200포인트, 예, 3200포인트 쪽이 있는데 이쪽은 위냐 아래냐 이 변곡점이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월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5일선, 7일선 뭐 여러 가지 이평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는 위쪽 라인에서 어디서 잡아줬냐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 자리는 밀리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변곡점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 위로 변곡점 라인에서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위로 레벨업 될 수가 있는데요. 밑으로 밀릴수록 모아가기보다는 관망하는 전략을 짜는 게 더 낫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스몰캡 쪽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수하면 9월, 10월, 11월 달에는 조금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하나 마이크론,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17,650원에 20%입니다. 아, 그래요? 네. 수익 중이신데요? 네, 조금.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이거 매도가를 얼마를 해야 될지 몰라서요. 아, 그래요? 이 반도체 장비 패키징 쪽은 나쁘진 않아요, 하반기에도. 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거를 어느 관점에서 좀 더 끌고 갈 거냐라고 했을 때 네. 매도의 법칙이니까 신고가 매매라 그래요. 이거는 신고가잖아요. 네, 네. 네. 신고가 매매는 정말 잘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네. 세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꺾이면 또 세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반도체 쪽은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보면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그 자금들이 머니무브라고 네. 하거든요. 이게 어느 쪽으로 많이 묻혀 있냐면 소부장 쪽하고 그다음에 네. 그 휴대폰 부품단 쪽으로 매기가 많이 쏠려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붙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 마이크론 자체도 반도체 패키징 쪽이다 보니 이쪽에 네. 그 모멘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네. 중요한 건 뭐냐? 언제 팔아야 될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종목은 딱 되게 좋거든요. 근데 딱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네. 신용 물량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신용이 한 9%가 넘기 때문에 얘네는 네. 이런 것들은 뭐 장중에 급락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반대 매매들이 걸릴, 지금 최근에 보면 코스닥 종목들이 막 갑자기 빠지는 종목이 되게 많아요. 네네. 네. 이거 뭐 잘 보시겠지만 뭐 갑자기 뭐 훅 빠지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건 네. 뭐냐면 신용의 반대 매물이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다 좋은데 신용의 반대 매물이 걸렸을 때 이제 급락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일을 해야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가총액 매매라고 하거든요. 매도의 법칙을 따질 때 여러 가지 평균으로 봤을 때는 라운드 피격값이라 그래요. 19,000원 넘어가면 2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 그러니까 언제를 팔면 돼요? 네네 안 넘더라고요. 예, 거기 힘들죠. 예, 2만 19,000원에서 자꾸 머리 맞잖아요. 네. 이게 못 넘 계속 거기서 맞고 떨어진다라고 네. 했을 때는 네. 그 자리에서 팔아 주는 게 나아요. 10% 정도만 팔아더라도 좀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네네. 모멘텀을 많고 회사는 좋은데 신용 물량이 많다 보니 중간에 한 10% 정도 팔고 나머지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그 2만 원까지 볼 수 있어요. 2만 원이요? 네, 좀 편하게 매매하는 거죠. 왜 그러면 지수가 고점이기 때문에 네.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종목은 다 좋은데 신용이 너무 많다 보니 신용 반대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 19,000원이 자꾸 이 꼬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 꼬리가 나온다는 거는 이 가격에서 누가 판다는 거잖아요. 아, 네. 그죠? 비 오면 어떻게 우산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올 때 우리가 나머지를 팔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멘토님 저기 19,000원이 그러니까 2만 원이 넘어가면 계속 가져가도 돼요? 네, 10%만 가져가면 돼요. 계속요? 네, 그럼 새로운 시세.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을 봐야 돼요. 시가총액이 네. 6,000억이잖아요. 네네. 그 시가총액이 라운드 피겨라 해서 7,000억, 8,000억, 9,000억 막 이렇게 올라가요. 네. 네. 거기가 거의 다 보면 이제 매물대라고 얘기하고 고점에 신고가의 매물대라고 얘기하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9,000원에 10% 팔고 그 남은 네. 10% 들고 있다가 2만 원 넘어가면 그 위에서 팔면 될 것 같긴 해요. 더 사는 건 안 되죠, 지금. 예? 더 사서 가져가는 건 안 되죠. 하지 마세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이 되게 많은데 네. 굳이 얘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3,000원부터 얼마까지 올랐냐면 19,000원까지 네. 올랐어요. 네, 네. 엄청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6배 올랐어요. 네. 근데 거기서 위에서 더 사면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비싸게 팔려면 내가 테크니컬한 그 기술적인 분석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거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땐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수급도 괜찮아요. 수급도 괜찮고. 네, 수급이 좋다. 수급도 좋아요. 그러니까 네네. 왜 그러냐면 소부장 쪽으로 더 많이 붙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중소형 쪽으로 더 가되 리스크 네. 관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수익은 챙기면서 가라 그랬거든요. 네, 네. 더 사지 말고 수익을 챙기면서 네. 얻어오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10% 팔고 나머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을 네,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테스요. 다시 한 번만요. 테스. 테스 사셨어요? 예. 매수가 예. 비중은요? 34,000원에 25%요. 아, 좀 밀렸네요. 그죠?
많이 늘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쌀 때 사셨어? 그죠? 예? 누가 왜 이렇게 비쌀 때 샀어요? 그때요? 그때 3월 말경에 샀는데 그때 네. 좋다 그래서 샀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거 예. 볼지 모르시죠? 잘. 이거 뭐 흐름. 예.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도 잘 모르시죠?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것만 알아요. 아, 그것만 알고 계시구나. 예. 예. 그 정도 아셔도 다행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이클이라거든요. 아까는 하나 마이크로는 더 많이 움직이고 테스는 예. 꺾이잖아요. 같은 소부장 쪽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더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잖아요. 아, 이거 영 안 가더라고요. 예,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쉬어가는 자리예요. 예. 쉬어가는 자리인데 이거는 예. 지금 뭐 잘 못 가서 좀 답답하시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시간을 주면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시간을 더 끌어야 돼요, 이 종목은. 언제쯤까지요? 한 이게 연말까지 들고 계실 수 있어요. 손해 보고는 팔 종목은 아니고 지금은 놀림이라 그래요. 일부는 팔았어요. 일부는 팔고 왜? 일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일부 팔고 다른 거 사줬죠? 예, 예. 다른 거 손해 안 보셨어요? 그거는 아직 그냥 본전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이 종목은 팔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러면 예. 이 자리는 다시 돌려가는 자리거든요. 아니, 근데 다른 건 잘 가고 있는데 반도체도 이것만 유난히 안 가더라고요. 그럼 다른 거 떨어질 때 이거는 갈 거예요. 아, 이게 순환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의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이 종목은 작년에 먼저 움직였어요. 아까 그 소부장들 종목 중에 먼저 움직여서 올라간 종목이고 지금 예. 올라간 거는 이 테스가 움직일 때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내 거만 안 올라간 거. 왜 높게 샀기 때문에 다른 거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거는 안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똑같이 올라가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바로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그 우리가 생각하기 막 급등주처럼 막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네. 레벨이 있어요. 레벨. 이게 조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격을 네. 눌렀다 가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딱 봐 봐. 여기 내가 동그라미 쳐 놓을게. TV 보세요, 지금요? 예, 예. TV 보면 여기 동그란 거 이렇게 쳐 놨죠. 제가 노랗 박스로 예, 이렇게. 예, 예. 여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거기는 올라가 많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추세를 봤을 때 가격이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예, 꺾이는 예. 자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게 우상향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눌렀다 올라갔다 눌렀다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추세를 예. 만드는 가격이라 이 자리는 예. 우리 시청자님이 산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그럼 추가 매수는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은 예. 3만 1천 원 넘어갔을 때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하지 말고 예. 하고 3만 1천 원 넘어갔을 때 추가 매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떨어질 때 단가 낮춘다고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건 잘못된 매수예요. 왜 그러냐면 주가는 한번 추세를 만들면 계속 떨어져요.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예. 추세가 바뀐 게 아니에요. 꺾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꺾인 자리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고 바운딩을 할 때 그때 사는 예. 거예요.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주식은. 근데 사람들은 떨어질 때 잘못된 매매 습관을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추세 만들어서 올라갈 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가 어디냐? 3만 1천 원대에서 추가 매수하면 돼요. 지금 사지 말고. 지금 더 사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겠죠. 심리적으로 막 흔들릴 거잖아요. 그래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만 1천 원 넘어가서 매수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연말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3만 5천 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예, 작년에 벌은 돈 다 까먹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기 한번 넣어드릴까요? 예. 개울개굴 팍팍! 개울개굴 팍! 예, 기 넣어드렸으니까 많이 움직일 거예요.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매장님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구매해서 전화 주셨어요? 신풍계약. 신풍계약 사셨어요? 매수가의 비중은요? 예. 7600원에 25%. 7600원이요? 예. 아, 최근에 사셨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네네. 그걸 기대하고 샀는데, 요 앞에 9,000원 가지고 올라갔어요. 79,000원. 아, 그러셨어요? 네, 이제 기대에 못 미치라고 제가 매도를 안 했는데. 네네. 또 삼성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안에 또 어느 정도 하면 나올지, 멘토님이
의견을 좀 듣고 싶었어요. 이종목은 그 테마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예. 코로나 친호재 때문에 최근에 한번 바닥에서 움직였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석하냐? 이 퍼포먼스보다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봐야 돼요. 뉴스 막 뉴스 퍼포먼스로 봐야 되거든. 모멘텀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그 재료 그러니까 뉴스 어떤 그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막 움직임이 되게 강해요. 그럼요. 예. 네. 이 종목은 뭐 이렇게 뭐 모멘텀으로 쫙 가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의 뉴스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어, 맞죠? 그건 아시죠?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종목이에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 힘이 얼마만큼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근데 이 종목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격은 뭐냐면 단기적인 매매. 두 번째는 아 좀 끌고 가는 매매. 이게 두 가지 성격이에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중간값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중간값이라 그래. 중간값. 여기 보면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에 딱 머물고 있어요. 20만 원 고점 찍고 저기 밑에서 이 중간에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밴드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밑에서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땡길 수 있어요. 이건 이 종목은 스윙 보고 나올 수 있어요. 멜로님, 저도 뭐 이제 지금 딱 보면은 그래서 어제 내가 좀 빠져도 요 앞에 이제 계속 뭐 7만 2천 원 머물기 있었는데 네네. 어제 조금 빠졌지. 네. 조만간 올라올 거 안 오겠나 싶어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제가 네, 올라와요. 그때 팔면 돼요.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목표가를 9만 6천 원, 9만 원대 잡아도 돼요. 9만 원 좀 잡고 단기 매매 하면 돼요. 9만 3천 원 정도 이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조만간 움직일 것 같아요 이 종목. 그러니까 그때 잘 팔고 나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딱 제가 뭐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네.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그 대원 미디어고요. 아, 대원 미디어 사셨어요? 예. 네. 매수가고 비중은요? 네, 매수가가 네. 매수가 아, 35,600원이에요. 아, 비중은요? 비중은 10%예요. 아, 그래요? 이거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이거 네. 어, 한번 왔었거든요. 아, 매수가까지 왔었다. 네, 네, 왔었어요. 네. 와서 조금 더 왔었어요. 이거보다 좀 더 와가지고 네. 이제 팔았어야 되는데 놓치고 못 파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이 회사는 실적은 괜찮아요. 네. 실적 좋아요. 근데 이게 답답한 네. 거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러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왜 안 가니까 고민한 거죠? 네? 이게 잘 안 움직이니까 고민하신 거죠? 네, 한번 그래서 이제 아까운 거예요, 너무 그때 예, 예, 팔지 네. 마요. 팔지 마. 어, 예? 누가 아, 그래. 누가 옆에 계세요? 아니요. 예, 팔면 안 돼 이거. 이거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아 그래요? 이게 주가라는 게 네. 보면 이렇게 막 그 강하게 수익을 내고 강하게 주가가 끌어올리고 옆으로 횡보한다 그래요 이거는. 네네. 우리가 멀리 가기 위해서는 잠깐 쉬었다 가요? 아니면 쉬었다 가지 않아요? 네, 맞아요. 쉬었다 가지, 이렇게 쫙. 네네. 쉬었다 가는데, 이 주식으로 봤을 때는 가격의 레벨단들을 만들어 놔요. 그게 뭐냐면, 박스권이라고 네. 흔히들 얘기해요. 네네. 여기 박스권, 그 다음에 여기 박스권,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면 유형이 있잖아.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면 저점과 고점. 네. 그죠? 여기 저점과 네. 고점. 이런 네. 이 상태에서 움직여요. 밴드라 그러거든요, 이게요. 그럼 네. 여기서 추가 레벨업이 될 때는 뭘로 움직일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스몰캡 종목들은 실적과 모멘텀으로 움직여요. 네.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이것들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5,000원부터 시작해서 5,000원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갔냐? 5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막 강하게. 그죠? 네, 네, 네. 되게 에너지를 많이 쏟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사람이 막 힘을 다 쏘면 막 푹 이렇게 빠져 있죠. 네. 그죠? 막 그러면서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휴식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힘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회사의 실적을 봐야 돼요. 시가총액 4,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수급.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라는 걸 봐야 돼요. 얘는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누가 도대체 돈을, 가지고 사는 거냐, 안 들어오냐.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수급이 쳐져 있어요. 쳐졌다는 건 뭐냐면,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해. 라는 것들이 좀 확인할게. 라는 자리예요.
그럼 네. 이자를 팔아야 되는 거야? 파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얘는 4만 원까지는 팔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똑같이 이쪽 자리처럼 바닥을 찍고 다시 레벨업 되고 또 여기 위에 오면 또 마주고 떨어져요. 근데 하단이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똑같은 가격을 만들 거예요. 이게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박스권 매매라 그래요. 하단과 상단을 그려놓고 하단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그래서 이 종목은 4만 원을 팔 수 있어요. 손해보고 팔지 마요. 아, 그러면은 뭐 추가로 해도 돼요. 예, 네, 한 10% 정도 더 사도 돼요, 이 종목은. 아, 왜 그러냐면 바닥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4월 달도 확인했고 5월 달도 확인하고 8월 달도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 네, 이하는 그래. 안 빠지잖아요. 어, 네.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돼요. 예, 네, 이해됐나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그럼... 거죠. 예. 그래서 위 4만 원까지 보면 돼.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이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아, 네.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홍금투자 교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대표님 우선 방송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네, 도움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어느 종목이 비트,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비트 컴퓨터. 아 비트 컴퓨터 사셨어요? 네. 이 종목은 무슨 종목인지 아시죠? 네네. 원격진로. 네네. 네, 그 테마가 붙으면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 종목은. 네. 근데 되게 매매하기 어려워요. 이 종목은. 네. 변동성이 되게 크다 보니까. 네네. 이 변동성을 우리가 뭘로 보냐라고 일단은 이게 움직이는 딱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네. 원격 진료라고 나오면 막 움직여요 이 종목은.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은 보면 원격 진료의 테마라고 얘기해요. 이 종목 네. 맞죠? 네네. 그것 때문에 사신 거죠? 네네. 예, 네, 그죠? 근데 매수가가 얼마세요? 1200원에 50%입니다. 아, 많이 사셨네. 좀 이렇게. 7월 달부터 보고 네. 있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물타기를 좀 하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이게 요즘 네. 말이 많이 나와서 네. 좀 모아갔습니다. 계속 떨어져서 조금씩 네. 예, 원격 진료라는 그 테마는 옛날부터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맨날 네네. 부딪혀가지고 뭐 네. 큰 시세를 못 냈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잘 네. 내가 이 종목의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은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미스가 하나 딱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네. 좋은 종목도 신용이 많은 종목들은 네, 급락이 나와요. 근데 이 종목은 신용이 엄청 많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용이 왜 네. 많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신용이 왜 많을까? 사람들이 네, 개인들이 많이 손해보고 네. 있다는 거를 느끼는 거죠. 아, 왜 그러냐면 신용까지 썼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원금 대비해서 원금이 안 되니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네.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많이 보고 네.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올라오면 그 개인들이 팔까요? 안 팔까요? 팔겠죠. 네. 팔죠. 그러니까 여기 윗꼬리가 많아요. 이 꼬리 보면 윗꼬리가 네.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네. 머리에 막 꼬리가 막 되게 많잖아요. 못들이 네. 막. 그죠? 앞정들이 네. 되게 많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아, 이 종목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라고 딱 감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되고 왜 그러면 시가총액이 1600억짜리 네. 뿐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얘는 막 변동성이 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 들고 가야 돼.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튈 거야 라고 하면 얼마까지 튈까요? 저는 매물대가 예, 예. 예. 얼마예요? 예, 얼마요? 매물대가 11800원, 12800원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자리예요. 잘 보시네. 네. 거기 한번 그래서... 탁 쳐올라요. 근데 안 가 지금. 네, 근데 조만간에 저는... 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원격으로 요즘 말이 많아서 거래가 많이 해놨어요. 거래를 많이 잡혀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 종목은 장중에 팍 튈 수 있어요. 뉴스 나오면 네. 탁 튀는 종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잘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왜 그러면 조그만 종목들은 조그맣게 매매해야 되고 큰 거는 큰 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네. 당타치기에는 어렵잖아요. 네네. 그죠? 삼성전자 장기로 가야 수익을 볼 수 있고 이거는 단기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기다렸다가 땅 튀어나오면 네. 뒤도 보지 말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11,000원대 네. 넘어가면 그때 팔면 돼요. 아, 멘토님 제가 네. 이 종목을 네. 이제 아까 그 매물대 있잖아요. 그 흡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흡수한다거나 하고 나면은 더 위로 많이 가지 않을까 해서 혹시 중기로 봐도 되지 않을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딱 이렇게 저는 이게 뭐냐면 네. 이 종목 이렇게 패턴을 한번 보면 네. 이 패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각 네네. 같은 거 볼 때
이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은 사람이 이게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뭐를 보냐? 그동안 흘러왔던 가격을 보는 거예요. 얘가 네. 빠질 때는 얼마 빠지까지 빠지고 올라갈 때는 얼마까지 올라가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종목은 봐봐요. 이게 딱 보면 네. 사람을 되게 힘들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편하게 움직이는 건지를 잘 봐야 돼. 근데 이 종목은 잘못 사면 진짜 고생을 많이 하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사이클이 네.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종 줄 때 사이클이 반 이상까지, 이하까지 빠진다는 종목이에요. 네.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이 관심이 없을 때는 정말 많이 조종을 주고 관심이 네. 있을 때는 되게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돼, 우리가. 내가 장기적으로 갈까? 근데 실적 좋아. 괜찮아. 실적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인기가 있어야 시세가 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보다는 조금 네네. 단단하면서 내가 매매함에 있어서 알만한 기업들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거 말고 너무 많이 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부품단 같은 것들 뭐 실적 잘 받쳐주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작은 것들을 외국인 기관들이 안 사요. 외국인들 네. 기관들이 사는 것들은 명분이 있어야 최소한 네. 시가총액 3천억 이상 되는 것만 매수가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 작다 보니까 그 외국인과 기관들 잘 사질 않아. 네. 그러니까 추세를 만들어서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보다는 정말 싼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잘 분석해서 바꿔 타러서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제가 한 1년 전부터 봐왔었는데. 네.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뾰족뾰족한 데서 이렇게 떨어지던데 지금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니까 네. 좀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해서. 아, 그래요? 그럼 네. 이 비트 컴퓨터마다 원격 진료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쪽이 더 나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건 신용이 너무 많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저희가 강연회가 요즘 하죠. 지금 뭐 유튜브에서 뭐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합동 강연을 합니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우리 8시, 밤 8시 하니까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김영구의 주챔TV 꼭 채널을 보시면 그때 많은 멘토님이 나와서 같이 강연하니까 그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종목들 뿅뿅 상한가 가기 바랍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방송 제가 영광입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현대공업이요. 현대공업 사셨어요? 매수가구 네. 비중은요? 9,100원에 10%요. 아, 좀 밀렸네요. 그죠? 많이 밀렸어요. 계속 떨어지고요. 이게 네, 네. 멘토님 거 계속 보고 공부하고 보니까 이게 지금 정배열에 들어간 것 같아요. 5일선에. 네네. 이게 지금 이제 좀 올라가려나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너무 자꾸 떨어지니까. 겁은 네. 나겠네. 겁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겁이 나겠네요. 예. 우리 주식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시가총액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 근데 시가총액이 싸. 그럼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적겠죠. 있지. 왜 없어. 시가총액이 적고 네, 돈을 네. 잘 먹는데 네네. 사람들이 이 기업을 잘 몰랐어요. 조그만 기업들이니까. 이걸 스몰캡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 회사는 시가총액도 작으면서 돈을 잘 벌어요. 돈 잘 벌어요, 얘네. 그다음에 얘는 네네. 이쪽은 뭐예요? 자동차 쪽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자동차 부품 쪽인데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시가총액도 싸. 근데 봐봐, 이렇게 보면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뭐를 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땐 거래량을 잘 벌어야 돼요. 아, 네. 이 거래량을 봐봐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맨날 가는 길이라면 가로등이 꺼져 있어도 밤에 잘 걸어가잖아요. 무섭지 않잖아요. 가봤던 길이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네. 모르는 길을 가려면 되게 무섭지 않아요? 네, 무섭죠. 근데 이 길이 맞는 길을 맞는 것 같은데 되게 무서워요. 가로등이 네.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네. 내가 이 길을 너무 잘한다는 사람들은 가로등이 없어도 잘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게 안 무섭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무섭죠?
네, 모르죠. 잘 모르시니까 무서운 거죠. 가격만 네, 떨어지면 맞아요. 무섭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무서워요. 근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말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 하나? 그다음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시간의 조종에 있어서 떨어지는 거냐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이 종목은 네네. 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2,000원부터 시작해서 11,000원까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다섯 배 올라왔어요. 많이 힘을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많이 썼어요. 에너지를 네. 많이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 주식이라는 거는 관성의 법칙, 그다음에 탄력성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많이 올라간 건 많이 올라간 건 많이 떨어지게 돼 있고 많이 떨어진 건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이 떨어지거나 옆으로 횡보하거나. 근데 이 종목은 뭐예요?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네네. 그죠? 이게 두 가지 조정이 있어요. 많이 상승한 거는 쉬어야 되는데 두 가지 쉬는 게 있어. 시간을 쉬는 게 있고 가격을 쉬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세게 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두 개가 다 들어올 수가 있고 한 개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개가 들어오는 건 가격을 누르는 거는 고점에서 한 40% 정도 떨어져요, 거의 다. 평균을 봤을 때 고점 11,000원을 뜨면 한 5,000원까지 떨어져요. 그게 가격을 누른 거야. 가격을 쉬는 거고 그다음에 기간을 누르는 거예요. 지금 기간을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맞죠. 근데 이 밑에를 보는 거예요. 거래를 보는 거예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잘 봐봐요. 지금 여태까지 이해되죠? 네네,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하나만 더 가르쳐드릴게요. 네네. 여기 보면 이렇게 딱 봐봐. 여기 보면 이 거래가 첫 번째 거래가 여기 들어왔죠, 여기. 네네, 박스 이렇게 네네, 나왔죠. 그러면서 가격이 어때요? 쭉 빠졌죠. 예예예. 무섭게 빠졌는데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에 또 여기 봐봐요. 거래가 또 살짝 들어오니까 가격을 끌어올렸어요. 그다음에 네네. 쭉 뺐어요. 거래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서 네네, 거래가 없어요. 확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주가가 또 빠졌어요. 근데 거래가 있어요, 네네.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럼 이거 잡아놓은 거래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럼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많이 산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안 나갔어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이해되나? 그러니까 가격은 네네. 언제든지 누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이제? 네네,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뭐냐, 이제 성장성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딱 봐봐요. 이런 종목들은 누가 계속 사는지 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작은 건 아까 얘기했지만 외국인 기관들이 잘 안 사요. 근데 외국인들이 맞아요. 계속 들어오죠.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거 잘 안 보이시나 보다. 이거 잘려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잘 안 보여요. 네, 이렇게 보이는 게 봐봐요.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네, 계속 개인들 계속 팔고 누가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계속 들어와요. 왜 그러면 이들은 산단 말이에요. 이게 시가총액 작은데도 불구하고 왜? 회사의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역별이라고 해도 거래를 잘 보면 돼요.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5천억 밑에 있는 것들은 거래로만 봐도 우리가 대략 이게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누르는 거다 보여요. 이건 다시 레벨업이 될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목표가 마음 잡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에서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10%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추가 매수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게 오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1년 후에 하실 거죠. 네, 해야죠. 10년 후에도 하세요. 네. 20년 후에도 하실 거야. 근데 내가 알고 하는 거냐, 내가 모르고 하는 거냐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돈을 좀 남겨놨다가 내가 제대로 알 때 그때 더 추가 매수하고 내 수술 할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은 잘 모르시잖아요, 주식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알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조금 더 내가 돈을 남겨놨다가 그때 하는 게 더 좋고요. 지금 돈을 남겨놓지 않으면 그때 내가 조금 알 때 돈이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조금 남겨놨다 내가 조금 테스트를 더 해보고 연습을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좀 이해했죠? 네네. 이거 그 잘 메모해놨다가 다음에 네. 이 움직임을 보고 이게 거래량이 중요한 거나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해됐나요? 올까요? 네. 네. 네네. 11,000원까지 올까요? 네. 10,000원까지. 일단 10,000원까지요. 만원까지요? 네, 네네, 거기가 감사합니다. 중간 두터운 매물대예요. 그때까지 목표가 잡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구매해서 전화 주셨어요? 현대 BNG 스틸이요. 현대 BNG 스틸 사셨어요. 매수가구 비중은요? 23,000원에 25%입니다. 그래서 밀렸네요, 그죠? 그거 물 많이 탄 거예요, 이번에. 그래요? 물 많이 타면 안 돼요. 대주주 돼요, 잘못하면. 예, 네, 배가 막 이렇게 나와. 물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요. 네, 물 많이 드시면 안 돼. 이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이 주식을 제가 좀 오랫동안 보유를 했어요. 네네.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다가 네. 다시 또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네. 이 회사가 나쁘다고 생각이 결코 들지는 않거든요. 저는. 좋아요. 네. 네, 뭐 회사가 근데... 좋다는 거는 돈을 잘 번다는 거고 모멘텀이 네.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얘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네. 너무 지루하고 네. 똑같은 패턴이에요. 계속. 네,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기 또 25,000원 맞고 떨어져요. 또. 기다리면 아, 여기까지 또 올라와요. 이 종목은. 패턴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 한번 더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네. 이거 월봉 보면 이게 보이세요? 이거?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은 네, 뭐냐면 네. 월에 봉 하나씩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죠. 네. 여기 봐.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잖아요. 늘 그래요. 늘 그래잖아요. 이거. 이게 패턴이라 그래요. 이렇게 늘 그러죠. 그래서 네, 맨날 네. 25,000원 맞으면 떨어져요. 그죠? 에... 그다음에 또 밑에 가면 또 다시 올라오고. 맞죠? 아, 그러면 매도를 그 시점에서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패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 하셨다면 네네. 아, 조만간에 올라가겠구나라고 둬도 된다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네. 뭐가 또 궁금하냐면요. 이번에는 네. 좀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레벨업. 이게 레벨 단위라고 네. 그러거든요. 예. 네. 레벨업이라 그래요. 비중을 그럼... 좀 더 실어 볼까 해서. 아, 뭐 욕심 한번 내 보시게요. 네. 아, 이거 욕심 낼 때는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종목은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네. 수급이 언제 들어와야 되냐 보면 이런 종목들은 스몰캡이라 그래요. 작지만 강한 기업들. 그다음에 네네. 그 뒷산이 있잖아요. 뒷산은 현대자동차라는 뒷산이 있어요. 현대차라는. 네. 그죠? 예, 네, 뒷산이 네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그널이에요. 이거를 끌어올리는 시그널이 뭐가 냐 있을 때 자동차 업황도 좋아야 되거든요. 업황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근데 네. 제가 볼 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싫지 말고 그냥 있는 네. 종목을 가지고 잘 파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25,000원까지는 보이거든요. 상단까지 아. 오니 여기까지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 그때 네, 팔아요. 더 사지 말고. 왜 그러냐면 아. 지금 이건 이 종목은 사이클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업 다운 다운 뭐 사이클이 업 사이클 있고 다운 사이클 있는데 똑같은 네. 패턴에 걸려 있어요. 머리 위에. 그래서 얘 자리는 또 이 자리에서 또 떨어질 확률이 되게 커요. 아예 그러면 돌파라 그래요. 아예 뛰어넘는 거죠. 가격으로 확 뛰어넘었을 때 들어가는 게 나아요. 얼마에 아예 그냥 3만 원 위에서 사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자리를 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나아요. 그게 돌파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매매의 법칙 중에 돌파했을 때, 그냥 매물을 돌파했을 때 사는 게 낫고 근데 이 돌파가 강하게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이 되게 좋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되게 세거나 아니면 시장이 화량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 자리는 그냥 25,000원 오면 더 사지 말고 그때 팔면 돼요. 아, 적극 수렴해서 참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덕성이요. 아이고, 어려운 거 사셨네. 아, 죽겠어요. 선생님, 네. 어떻게 이제. 어떻게 아, 이거 어려운 거 사셨어. 얘는 다른 거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네는 네.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볼 게 없어. 왜 그럼 이건 테마주랑. 선생님, 어떻게 조금이라도 건지고 나올 수 있을까? 오늘 언제? 얼마나 좀 매도를 그냥 해버릴까 싶기도 하고 요즘 또 뭔가 안 좋은 게 터져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 아 우리 딸 아픈 거 이런 거 안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거 하셨어요? 돈 받아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매수가 얼마세요? 26,000원이요. 비중은요? 30%요. 아우 많이 사셨네. 누가 철수 네, 누가 철수 단타로 들어갔다가 누가 사라 그랬죠? 아니요 단타로 들어갔다가 단타 이건 단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그거를 지금 손해 보고라도 나와야 되나? 근데 너무 손해가 많아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네. 첫 번째 관점은 뉴스페이퍼로 잘 봐야 돼요. 얘는 인물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네네. 맞잖아요. 그다음에 네. 시기를 잘 봐야 돼요. 테마의 시기는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어느 순간에 급락이 나와요. 그게 끝나는 테마거든요. 끝자리 네네. 테마예요. 근데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잘 네네, 봐야 돼요. 네네. 특히 이런 인맥주나 정책주들은 뉴스를 잘 보고 테마의 주기를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거래를 잘 봐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근데 이 거래는 한 번 더 위로 있어요. 한 번 있어요? 한 번 더 있어요. 한 번 마지막 파동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마... 그게 추석 전일까요? 후일까요? 뭐 저는 그건 내가 알면 내가 다 사지요. 그건 내가 세력이 아닌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어떻게 알아?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돈 많은 여기 돈 많은 세력들이 들어올 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차리지 말고 그냥 가서 한 숟갈만 먹고 나오면 안 돼요? 밥은 돈 많은 사람 이런 세력들이나 메이저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밥상도 맞아요. 반찬도 만들어주면. 맞아요. 후회가 깊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가서 몰래 가서 한 숟갈만 먹고 오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종목을 할 때는 내가 차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종목은 한 번도 올라와요. 그때 잘 팔고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이슈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잘 봐봐요. 그 이슈가 이게 그 이런 거 테마로 할 때는. 기간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언제 끝날 거고 언제 스케줄이 마감이 될 거냐라고 봤을 때 한 번 더 있어요.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매수했던 그 단가들이 있어요. 이거 보면 이 종목을 가지고 흔들리는 만지는 이 세력들의 단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번 더 있어요. 한파동 있거든. 그때 잘 팔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질 때 뭐를 보냐면 거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는 한 번 더 거래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선까지 한 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다행이랬잖아. 그게... 다행히 없으니까 괜찮은 거죠. 다행히 시세가 빠지는데 거래가 붙어버리면 이거는 힘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잘 파는 게 나아요. 그 잘 파는데 그게 어느 선까지는 좀 진작을 해 주시면 25,000원 까지는 보여요. 예. 25,000원까지는 보여요. 예, 이런 거는 퉁퉁치 올라가요. 그때 잘 팔아야 돼. 이게 마지막에 그때 막 꽉 움직일 때 잘 팔고 나와야지 그 넘어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매일매일 이렇게 걸어 놓을까요? 아니요. 2만 원 넘어가야 돼요, 일단은요. 거래가 들어와야 돼요. 그다음에 뉴스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뉴스는 매일 보고 있어요. 뉴스 보고 만약에 더 안 좋은 뉴스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막 정말 급락 나와요. 이게 정치 테마는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뉴스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냥 팔을까요? 매도를 할까요? 거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거래. 거래가 아직 없잖아요. 지금. 아 거래. 매도에도 거래가 실리면 그냥. 네, 팔아야 거래가 되네? 실리면 그냥 손절해 버려야 돼. 분산이라 그러거든요. 거래가 막 실려가지고 막 떨어지는 것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다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그냥 근데, 손에 봐도 팔아야 되네요. 네, 그때 파는 게 나아요.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미투온이고요. 아, 미투온 사셨어요? 네. 네. 매수가 기준 6,660원에 네. 10%요.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종목인데. 네, 이게 어느 순간 이 네. 게임 관련 주제 네, 게임 맞아요. 그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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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 선에서 있었는데 지지받고 있었는데, 네. 저도 모르게 엄청 혼돈스럽죠? 손실 많을 땐 네, 20%까지도 빠져버렸다가 아, 지금 솔, 조금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게 지금 바닥을 잡았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연락을 한번 드렸습니다. 바닥 잡을 때 궁금하죠? 네. 이런 종목들은 왜 이렇게 급락 나온지 아세요? 혹시요? 최근에 급락 나왔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규제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중국 규제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 게임 중에 올라가는 것도 있었을 거잖아요. 네, 다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이건 떨어졌냐면 이 신용이 많았던 거 아시죠 이거? 아 신용이요? 신용 빌렸어요. 네, 이걸 한번 털었어요. 이때 신용 물량이 나온 거예요. 아 여기 보면 신용이 되게 높았는데 신용 물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 그때 조종줄 때 그때 반 그 코스닥에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들이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 한 번 더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거 네. 이거는 괜찮아요. 왜 그러면 바닥을 잡았어요. 아... 이게 전 바닥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 우리가 볼 때 이 봉이라 그러거든요. 이 봉이 뭐예요? 캔들이라 그래. 캔들. 예. 캔들은 뭐예요? 캔들은 그다음 시가에서 이제 올라갔으면 이거 양봉 나오고 내려가고. 아 그래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죠? 한 1년 정도 이제 한 됐고 이제. 아 근데 어차피... 나이가 네. 많으세요? 나이도 많진 않아요. 나이가 어떻게 뭐 30대, 40대? 40대 이제 올해 40대 됐습니다. 아, 올해 40대? 그럼 제가 형이네요. 네. 아. 그래요. 이거 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이건 에너지라 그래요. 에너지요. 그래서 네. 이게 파란 게 많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그려주고 사는 네.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봉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거를 그 혼마가 만들었어요. 아... 옛날부터 뭐 그래서 뭐 3자를 되게 이렇게 막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봉이라 그래요.
네. 보면 여기 보면 이 은봉 있잖아요. 강하게 나왔던 네. 은봉이 이 양봉이 감쌌지요. 네. 이 중간값 위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 가격이 여기 가격 위에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간, 위치가 네. 네. 중간 딱 중간에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거예요. 빠졌다가 아, 여기서 땡겨왔잖아요. 꼬리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네. 아 이제 저점이 나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주봉이니까. 이게 큰 은봉을 중간에 네. 와 있어요. 그러면 웬만큼 매도의 물량들을 소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쉽죠. 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아 이게 저점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더 갖고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아. 이 거래를 보는 거예요. 여기 금당에 나왔을 때 이 거래가 네. 실렸어요? 안 실렸어요? 거래는 없었어요 이번에. 없었죠. 네. 네. 없었죠. 그건 뭐냐면 큰 물량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큰 물량이 안 나왔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네. 다시 요 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해서 가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고. 아. 그러면 한 10% 더 실어도 되나요? 이게 지금 10%인데.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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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 같아요. 실적도 괜찮고 신용 물량도 네. 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10% 정도 아. 사가지고 가져가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저점 판단할 때 아까 장대 은봉 길게 나왔는데 거기 중간을 지지하냐 안 하냐 이걸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가격, 그러니까 가격의 위치, 그러니까 네. 확 밀었을 때 많이 네. 밀렸을 때 봉 위치가 가격이 여기 중간에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거는 매물을 얼마만큼 흡수한 거예요. 아. 가격이 이렇게 쭉 빠졌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요 위에 있다 그러면 이 매도 물량을 다 감싼 거잖아요. 그래서 주봉이 필요한 네. 거예요. 그래서 아. 다음 주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네. 다음에 살 때는 이 네. 역배열이와 정배열이 있거든요. 배열. 근데 네. 여기는 행보배열이잖아요. 변곡점 네. 자리예요. 둘 중에 위로 쳐도 됐고 밑으로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자리라 되게 애매한 자리라 다음부터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잡아도 돼요. 그렇게 한번 네.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해서 전화주셨어요? 아, 네, 저 대한해운이고요. 대한해운 사셨어요? 네. 네, 네, 네. 이거 사실 엄마 종목이거든요. 네. 네, 제가 대신 이거 그 상담 신청한 거고요. 네, 네. 네, 금액은 3,243원이고요. 네. 40%예요. 아, 3,000 얼마 주고 사셨다고 매수가? 3,200원? 3,243원이요. 40%? 예. 네. 어떤 막 떨어졌다고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세요? 아, 네. 이거 맨날 엄마가 엄청 속상해하거든요. 왜요? 왜요? 네네. 이거 뭐 떨어졌다고? 엄마가, 네네네. 엄마가 네. 이거 사실 저한테도 네. 제 월급 이거 조금 제가 빌려드렸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어머니한테 얼굴 빌려드렸어요? 네. 네네네. 어머니가 되게 미안해하시겠다. 아 근데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제 돈도 조금 들어가 있어서 네. 너무 궁금해서 사실 제가 이거 전화 상담 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돼요. 어머니한테 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아 정말요? 네. 원금까지 아, 이게 수익 날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좀 더 갖고 있으면 돼요. 이 종목은 그 해운업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내년에도 조금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BDI 지수하고 그 해운업 지수가 있거든요. 그게 나쁘진 않고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쇼핑 시즌이 또 들어왔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임 지수 자체가 나쁘진 않아. 내년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홀딩하면 돼요. 이게 아... 네, 지금 3,500원까지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3,500원 되면 그때 파시라고 하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이거 올해까지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될까요? 3,500원 올 때까지 들고 계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3,500원 되면 파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자, 1부는 좀 스터디 상담을 했으면 2부는 좀 스피드하게 상담할 거니까요. 많은 종목을 케어해 드릴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